저는 우선 이재명 후보한테 위로 말씀드리고요.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. 사랑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참 멋지게 선거전을 치렀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들, 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잘하셨습니다. 잘해도 선거에 질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,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만, 여러분들의 비전과 철학과 생각과 소망이 진짜 올바른 것이라면, 그렇다면 시민들이, 유권자들이 그것을 다시 알아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. 선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유력이 떠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고요.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 말씀 드리고요.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권력을 가지는 데 따르는 위험, 그 고통, 이런 것들이 얼마만한 것인지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너른 마음으로,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. 예.